이모션 왕국의 로열핑의 이름으로 로열의 신성한 힘을 개방해 앙드핑에 맞선 해핑. 해핑! 아, 해핑! 제발! 눈을 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널 잃지 않았을 텐데. 해핑이, 해핑이. 으아, 절대 해핑 탓이 아니야. 제발 일어나. 로열의 힘을 써서 로열핑 마크도 없어졌다 쥬. 로미의 마력이 깃든 왕관으로도 깨어나지 않다니. 이렇게 영영 떠나는 거야 나랑. 해핑, 해핑, 다시 돌아와. 이?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들다니. 하지만 날 너무 약하게 본 거야. 로열핑 해핑이 희생했다고 내가 당했을 줄 알았지. 마지막 화인데 쉽게 끝내줄 순 없지. 앙앙. 미안해 얘들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널 영원히 나의 공간 속에 가둬주마. 야! 어디에 있든 우린 함께야. 사랑해 로미. 절대로 로미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앙드핑의 마법에 의해 검은 기운을 풍기는 구슬 속에 갇혀버린 로미와 로열핑들. 하지만 위기의 상황 속 친구들을 생각하는 하츄핑의 진심 어린 눈물의 힘으로 로미는 프린세스 베로니카로 거듭나게 되는데. 우와, 프린세스 베로니카도 예쁘지만 해핑이, 해핑이. 로열 마크도 반짝 빛나고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해핑, 보고 싶었다고. 해핑, 다시 돌아와서 정말 정말 다행이었쥬. 색깔이 변했을 땐 진짜 너무 마음 아팠다고. 해핑 몇 타 출연 안 했는데 그렇게 쉽게 안 나올 리 없지, 해핑. 그리고 9월에 캐치 티니핑 시즌2가 시작한대, 해핑. KBS 시청자 게시판에서 봤다고. 응? 아! 아! 뭐야 이건! 역시 주인공이라 호락호락 죽지 않는군, 앙앙.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림자, 숨어만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 그래도 1대6은 너무한 거 아니냐? 앙드핑, 우리 꽃에 가두고 감히 로미 공주님을 공격하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롬. 맞아, 그리고 해핑. 하, 할 말 하안. 절대 가만둘 수 없다, 차차. 우리 로열핑들의 힘을 다시 보여주지. 그동안 당한 거에 복수단. 간다, 먼저 우주최강 아자핑 돌머리를 받아라. 아싸.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라고. 바로핑 미안. 앙드핑만 친다는 게 너까지 날려버렸네. 숲속에 가서 친구 만나면 즐겁게 인사해 손을 흔들며 안녕 안녕. 으아, 제발 그만. 돌머리보다 이게 더 괴롭다. 깨꼬다. 오늘은 캐치티니핑 마지막화 프린세스 베로니카의 예고편을 보고 영상을 만들어봤어. 해핑의 안위가 궁금했는데 무사히 로미와 같이 부활해서 너무 다행이었어. 랄라TV에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자. 안녕!